Hello, strangers. 알뜰구매로 후레쉬 치킨 두 마리를 데려왔어요. 알짜족, 자취러, 생닭을 사서 눈앞에 두고 처치가 곤란한 분들. 제가 터득한 생닭 해체법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바칩니다. 레프트윙 연골 부분부터 공략. 날개 끝은 과감히 잘라버리세요. 라이트윙도 마찬가지로 잘라보세요. 만약 잘 안 잘리는 쪽은 뼈라서 그래요. 칼의 감각으로 연골을 찾으세요. 다음 어깨 쪽지를 칼로 파고들면서 팔을 잡아당기며 돌려요.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얀 연골 쪽만 쉽게 잘라집니다. 그리고 닭가슴 껍질을 벗기는 게 편합니다. 양쪽 허벅지 라인부터 칼집 내고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도록 합시다. 여기로 집중하세요. 닭가슴살 위쪽 중앙에 X자형의 뼈가 있습니다. 그 X자 뼈를 검지와 중지로 감싸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잡아야 하고요. 닭가슴살 겨드랑이 옆으로 칼집을 넣으세요. 이제 잡아당길 준비를 하고 이 이유는 복불복입니다. 깔끔하게 뗄 수 있는데 오늘 살짝 망했습니다. 뚝배기! 닭가슴살 뼈를 제거합니다. 닭다리는 무릎 뒤쪽에 칼을 넣어 연골을 잘라내요. 허벅지 쪽과 나머지 부위도 잘라주시면 됩니다. 닭은 자른 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도에 맞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닭가슴살만 컨테이너에 담아 냉동 보관해요. 그 외에는 쌀뜨물, 통후추, 월계수잎을 넣어 냉장 보관하면
잡내가 제거되고 바로 요리하기 좋습니다.